덥석! 내 눈을 봐! 내 눈은 사각형이야! 원이 아니라고! 댕댕아, 스위트! 야, 댕댕이는 내 거라고! 얘들아, 안녕! 어? 아니, 이게 뭐가 무섭다고 참네! 진짜 찐따네 찐따. 무슨 일인데? 진흙대는 왜 울고 있어? 아니 늑대한테 거미를 보여줬더니 아유 막 무서워하길래. 엄마. 정말 별난 녀석인걸? 네가 별난 게 아니야. 난 거미같이 생긴 걸 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겁쟁이네. 겁쟁이야.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흔한 공포증이라고. 성인들도 9명 중 1명꼴로 가지고 있는 흔한 공포증이야. 뒷단계 공포증? 고작 거미 하나 무서워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한다고? 진짜 너는 공포증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없지! 난 무서워하는 게 없걸라. 거미 하나 무서워한다고 공포증이라고 말 안 하지!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면 땡땡 공포증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지? 그런 셈이지. 어? 그럼 난 있는 거 같아. 뭔데? 니아가 무서워하는 게 있다고? 난 엄마 공포증. 어? 우리 엄마가 화난 모습을 보면 온몸에 막 소름이 돋고 심할 때는 막 이불 속에 숨어있거네. 엄마! 그건 엄마 공포증이 아니라 네가 시험 빵점 맞으면 나오는 시험 공포증이겠지. 오, 그런 건가? 야, 너네 그럼 진짜 공포증이 없다는 거지? 좋아. 그럼 오늘 너네 깊은 내면에 있는 공포심을 내가 끄집어내주지. 어떤 공포증이 너네 몸속에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 나 별로. 나도 별로. 난 댕댕이 나라의 별로. 경희야! 오늘은 공포증 테스트다. 뭐? 본 영상은 공포증에 대한 소재를 다룹니다. 광대 공포증, 환 공포증, 고소 공포증, 심해 공포증, 우주 공포증, 노크 공포증, 거미 공포증. 해당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공포증은 광대 공포증이야. 광대의 모습을 보면 공포심을 느끼는 건데 어린이들이 특히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지. 광대 공포증? 광대 공포증이면 그냥 피에로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야, 그게 뭐가 무섭냐? 이걸 보고 나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보자고. 자, 그럼 보여주지. 나와라 광대! 뭐야, 하나도 안 무섭구만. 귀여운데? 이게 뭐가 무섭다는 거지? 뭐야, 귀엽기만 한데. 안녕. 후루루루루 깎고. 너 싸움 잘해? 싸움 잘하니? 싸움 잘해? 너 진짜 싸움 잘해? 이게 뭐가 무섭냐고. 저런 게 무섭니? 너 정말 어린아이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어때? 무섭지? 무섭진 않고 그냥 아픈 거 같은데. 이건 고통 공포증인가? 아파, 너무 아파 내 머리. 댕댕아 괜찮아? 내가 호해줄게. 좋아, 그러면 다음 공포를 보여주지. 가자! 이건 진짜 극혐 중에 극혐인 건데 다들 마음의 준비가 됐겠지? 이게 뭔데? 바로 환공포증이다! 환공포증? 환공포증은 원이나 구멍들이 한 곳에 뭉쳐있는 것을 보고 공포 또는 혐오를 느끼는 혐오증이야. 그럼 그냥 벌집 같은 걸 보면 소름이 돋는 사람들이라는 건가? 그치, 벌집도 비슷한 경우지. 그런 게 진짜 있는 거야?
인터넷으로 인해 생긴 합성어이긴 한데 실제 공포증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아. 하지만 엄청나게 혐오감이나 공포감이 있어서 생긴 말이지. 그래, 한 덤벼봐. 어떤 건지 한번 볼게. 좋아, 그러면 영상을 보여줄게. 네? 와! 어때? 무섭지? 아, 나 황공포증을 있는 것 같아. 어, 소름이 막 돋는데. 어, 어, 녹화를 못하겠다. 어. 덥석! 내 눈을 봐! 내 눈은 사각형이야! 원이 아니라고! 어? 어? 댕댕아, 스위트. 야, 댕댕이는 내 거라고! 댕댕아. 리아야. 댕댕아. 리아야. 그러면 다른 공포증도 있나 보자고. 따라와. 리아야. 야! 좋아, 바로 세 번째는 고소공포증이야. 어? 나 이거 알아. 뭔데? 너 고소할게 하면 무서워지는 고소공포증. 리아는 참 재밌다니까. 진짜 니네 어떻게 유튜브 하고 있냐. 고소공포증이란 높은 곳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공포증이야. 뭐? 그럼 높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은 고소공포증이 없는 거지. 그래? 그럼 나도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네. 자, 그러면 이 영상들을 보라고. 오! 어? 어? 오. 어? 오. 어?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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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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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안 돼. 안 돼. 저 가지 마. 안 돼. 와, 저 높은 곳에서 클라이밍을? 저기요, 클라이밍을 박아 나온 것도 신기하다. 아, 왜 점프하는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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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나 손 잡아줘. 그래. 응. 뭐지? 오! 와! 진짜 오래돼 보이는데. 근데 저런 거에 저런 걸 지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 밑에서 괴물 튀어나온 거 같아. 오, 근데 이건 죽은 공포증 아니야?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데도 공포를 느끼는 거면 공포증이 맞아. 왜? 그럼 난 아닌데. 설마. 아이? 아이, 아니야. 나 무서워. 그냥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서 다리가 떨리는 것 뿐이야. 믿을게. 댕댕아. 좋아, 네 번째는 우주 공포증이야. 응? 우주 공포증이란 우주와 별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증이야. 외계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과 지구나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공포증이지. 아, 한번 영상을 볼까? 오, 뭐야 이거? 눈알이다. 사륜왕? 태양인가? 여기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다리? 우와! 우와, 우와, 내가 탈나라에 왔어! 우와! 우와! 이건 뭐야? 명왕성이야? 우와! 우와! 태양이다! 오! 우와! 오! 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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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왜 그냥 이쁜데? 그러게, 나도 우주공포증은 없나봐. 나도 그냥 이쁘기만 해.
댕댕아, 내 눈에도 네? 저런 은하수 같은 우주가 있어. 한번 볼래? 반짝반짝. 가까이 오지 마. 눈 뽑아버려. 넌 관심이 없거든. 난 차별이 공포증이 있나봐. 도망쳐. 아무튼 이걸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들다니 대단한 걸.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자. 바로 다섯 번째는 노크 공포증이야. 노크 공포증? 그게 뭔데? 노크하는 소리를 들으면 무섭고 소름이 돋는 그런 공포증이지. 에? 진짜? 잘 봐, 내가 노크를 해볼 테니까. 에? 이런 건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어? 댕댕아? 아, 그냥 장난친 거야. 왜? 아! 어? 아이, 늑대가 무안할까봐. 어? 진짜? 어? 어? 응? 있네. 무서워하는 모습도 귀엽단 말이지. 가만히 됐네. 의지하지 말라니까 이 멧돼지야. 등등아, 내가 너무 심했나? 나발 너무 잘했어. 쟤 너무 깝치더라. 굿. 굿. 좋아. 바로 다음. 바로 마지막인 힘의 공포증이야. 에? 뭔데 그게? 리아야, 너 바보냐? 몇 달 전에 나랑 같이 했었잖아. 왜? 아, 그거? 그건 뭐 그냥 햇반 두루치기였는데. 아이, 그냥 별로 안 무섭던데. 에이, 김리야, 너가 설마 그럴리가. 응, 따라와봐. 가자잉. 야호. 야호. 리아야, 무섭지? 우린 무서운데. 리아, 이것들이 마치 우린 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떡해, 일단 도망가. 이리와. 심해요. 물조림으로 살코기랑 부부를 같이 올려서 밥에 쓱싹 비벼줄 테니까. 너 맛있게 생겼다. 쫄깃해 보이는구만. 아무래도 리아는 무서운 게 없나 보다. 포기. 쟤 저번에도 저랬어. 이번엔 생선 튀김 아니면 초밥. 다 먹어버릴 거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